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4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단순하게 기록된 책인 것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을 선포하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새백성 이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복음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며 그를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인 영생을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까요? 이 말씀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예화는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누구에게 붙잡혔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에 붙잡혀서 무엇을 증언한다고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라고 말하죠.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할 때 이 밝히라는 헬라어는 시네이케토, 즉 영어로는 was occupied. 이 단어의 뜻은 무엇에 점령을 당했다 라는 말입니다. 점거를 당했다, 점령을 당했다, 어떤 것이 나를 차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바울을 시네이케토 했다, 아큐파이드 했다, 즉 말씀이 바울을 차지해 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교훈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울이 말씀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꼼짝 못하게 점거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말씀에 의해 점령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에 점령당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일생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내 감정이 붙잡히고,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세상에 붙잡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내 의에 붙잡힐 때도 있고, 직장 문제와 신앙생활 문제로 갈등해야 하는 상황에 붙잡힐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죠. 바울 정도 되니까 목숨을 걸었지 난 어림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실에서 목숨을 건다라는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물리적인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란 신앙생활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에 붙잡힌 상태에서 하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목숨을 걸 정도의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려고 또 좋은 예화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화도 역시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져온 예화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헬라어로 이 디모데후서 편지 제목이 프로스 디모데온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베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파 다음이 베타니까 두 번째가 맞죠.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처음에 로마 감옥에 잡혀서 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것도 한 겨울철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현재 무엇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 추운 겨울 감옥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을 점령하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라고 조건을 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세상 생활과 신앙 생활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 선택을 도와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말씀, 그 진리 가운데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박해를 받는 시기에 때를 얻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를 얻을 수 없는 상황,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붙잡힌 말씀이 차지해버린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때를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운처럼 다가온 때를 놓치기도 하고 또 붙잡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때에 관하여 자유로우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게 선택을 위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점령당한 사람 역시 때에 관하여 하나님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조건부로서의 이 때라는 것은 단 하나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고 만상이라는 말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즉 광명체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러므로 말씀에 점령당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이런 창조적 권능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주시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권능이신 로고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살아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즉 로고스에 사로잡힌 사람의 선택과 판단은 살아있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 로고스의 영원성, 로고스의 인격성, 로고스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로고스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에서도 로고스의 인격성이 뚜렷하게 표현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말씀, 즉 로고스라고 지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실현한 분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곧 하나님 자신의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창조를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신 하나님은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주장을 다음의 말씀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요한은 로고스가 창조된 존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은 로고스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로고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로고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즉, 이 구절을 풀어서 보면 로고스는 태초부터 존재해 왔으며 로고스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로고스 스스로가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히브리어인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바르라는 의미는 말 혹은 행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바르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혜라는 말도 바로 다바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혜라는 말이 사람과 같은 존재로 표현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으로서 지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구약 성경의 다바르, 즉 말씀을 행위하는, 행동하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인격체로서의 독립적인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구약의 다바르를 잘 알고 있던 당시 회중들에게 유대적이며 헬라적인 용어 로고스를 접목하여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라는 말을 로고스라는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설명하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온갖 붙잡힘의 갈등을 경험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인생으로 직접 겪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은 로고스의 방향성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구절에서도 드러나듯이 말씀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인 프로스톤데온이라는 말의 프로스, 영어로는 toward, 이건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인데 개역개정에서는 함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프로스라는 말은 향한다, 어디를 향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동행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곁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듯이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 말씀이 점령해버린, 말씀이 예수님의 온 인격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의 예수님 안에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으로 프로스할 때, 향할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신 귀한 교훈은 첫째, 말씀에 붙잡혀 살자. 두 번째,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로고스이다. 세 번째, 진리에 붙잡혀 살려면 방향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얻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적인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 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자신의 감격적인 감동 스토리를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를 깨닫고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말씀에 붙잡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